자, 이제 과세 표준 거죠. 과표 부분 했습니다.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입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 부분. 또 여기서도 한 문제, 그죠? 요겁니다. 비과세. 대표가 이거죠, 그죠? 1세대가, 1주택, 토지를 2년 보유하고 팔았다, 그죠? 과세 안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 2년 거주가 있죠. 요거는 조정지역. 일반 지역은 2년 보유입니다. 아시겠죠? 과세 안 한다, 그죠? 요 내용. 뭐, 1세대 요건. 세대주와, 그죠? 즉, 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이 30세, 그죠? 소득,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1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사유 용도가 같다, 그죠? 다른 경우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한다. 그런데 별장이나 콘도, 숙소 같은 거는 제외한다. 요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겸용주택 있죠? 겸용주택은 주택의 바닥 면적이 그 외 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같거나 작으면 주택만 주택이다. 그리고 2년 보유 있죠. 2년 보유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그게 원칙이죠. 여기 예외가 있다. 그죠? 예. 바로 5년짜리 있죠. 1년짜리 있죠. 그리고, 예. 제한 없다. 그죠? 무제한. 요거는, 예. 임대주택이죠. 대표가 임대다, 그죠? 하고 5년 내 양도, 1년 거주하면, 요 1년 거주입니다. 거주 취약, 건물상 형편,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요런 거죠, 그죠? 요 외에 뭐, 학교 폭력 들어가죠, 그죠? 제한 없다. 이민 가는 경우, 이주.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체류, 그리고 수용되는 경우 같이, 이런 경우, 그죠? 요거는 2년 내에 팔마 되죠? 2년 보유다. 요 1주택이 비과세인데 집이 두 채다. 2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걸 갖다 우리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있다, 그죠? 요게 특례라 그랬죠, 그죠? 특별한 경우다. 거기 첫째 뭐죠? 거주 이전. 내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샀다, 그죠? 요 집이 두 채가 됐죠. 요 집, 몇 년 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3년 내. 물론 이제 요 집은, 요 집 취득도 1년 후에 사야 되죠. 1년 후에, 그죠? 조정지역은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2년 내. 그리고 내가 예, 집을 가지고 있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요 집을 팔면은 과세, 요 집을 팔면은 뭐 한다? 과세하죠. 요걸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상속 받으면 먼저 과세한다, 그죠? 세 번째는 동거복량이 있죠. 내가 살던 집하고 부모 집하고 합쳤다. 요거 두 채가 되었습니다. 그죠? 몇 년 내, 그죠? 예, 동거복량은 10년 내 팔면은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결혼, 혼인. 혼했습니다. 이번에 혼인. 신랑, 신부. 혼했다. 집이 두 채죠? 몇 년 내, 5년 내, 그죠?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요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뭐 요 정도 보면 되죠. 그죠? 예.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시골 농어촌 주택입니다. 요 시골 농어촌 주택인데
요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죠. 그죠? 즉 말해서 상속을 받았거나 농촌에 살다가 떠난 경우나 농촌에 들어가는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에 요 집 요 조건인데 요거는 상속 받았을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이 5년 살았으면 되고 이농인이 5년입니다. 그죠? 기농주택은 요거는 시골에 왔으니까 농지가 있어야 되죠.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시골 집의 마당은, 예, 요거 몇 평? 660, 200평 이하. 이때는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근데 이때 요 집은 요건 원래 내 집이고 요거는 이번에 샀는 집이잖아. 그래서 요 집은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요 정도? 나머지는 또 문제 보면서 우리 하도록 하고. 요겁니다.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그죠? 좀 추가되는 걸 이제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 아시겠죠? 예. 22번. 요 문제는 22번부터 40번까지 있네요. 그죠? 예, 조금 막 필요 없는 문제는 빼겠습니다. 예, 고려하시고. 자, 22번 한번 볼게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묶여.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1세대에서 2년 보유고, 여기 1번. 두 번째. 농지의 교환과 분할. 농지 큰 편과 작은 편이 있을 때 그 차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을 이하하면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그 3번, 예, 요거는 뭐죠? 3번은 파산 선고. 이건 설명이 없다. 필요 없죠. 그죠? 요게, 예, 비과세. 자, 22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그랬네. 그죠? 해당하는 것과 비과세. 요거는 과세, 요래 할까요? 요거는 과세하는 경우와 비과세하는 경우, 요래 구분할게요. 그래야 잘못 헷갈리겠다. 그죠? 자, 과세와 비과세 구분해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는 비과세, 농지의 교환 분합도 비과세. 그죠? 예, 농지의 교환 분합 비과세 맞죠? 그죠? 디귿 8년 이상 자유, 요거는 뭐죠? 요거는 감면이죠. 그죠? 감면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세 비과세는 감면에 들어가는 거고, 디귿 1세대 1주택 2년 보유고 비과세,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농지를 대토도 감면. 감면이죠. 그죠?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여기 비과세는 요거 비과세인데 요거 아닌 거 찾아라. 이거는 답이네. 그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이번에는 23번. 농지 교환 나왔습니다. 경작 기간은 물론 3년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되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경작 말 나오거든요. 3년이다. 이래 아세요. 자, 갈로 한번 볼까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에 의하여 새로 이체된 농지를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에도 마찬가지 3년 내에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차액은 4분의 1 이하. 비과세. 정답 4번입니다. 24번. 비과세 요건에 설명이다. 틀린 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비거주자 아니죠. 이거는 모두 뭐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하는 거는 이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거지. 외국인 아닙니다. 알겠죠? 외국인은 관계없죠. 그죠? 25번. 비과세 대상인 1세대 설명인데 배우자가 없어도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비과세 1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개 주택과 여러 개 상가를 소유했다. 이때 주택을 양도 아마 1주택 맞죠? 그죠? 1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것도 1세대 1주택이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큰 자 아닙니다. 각자 1주택. 틀렸네요. 그죠?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 영업용을 사용하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수소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8번 볼까요? 1주택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은 이거는 영업용 건물로 봅니다. 그죠? 2번. 1주택과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랬죠. 그죠?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입주권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몇 주택자? 2주택입니다. 비과세 안 해주죠? 다음 3번. 다가구 나옵니다. 다가구. 예, 이거 보세요. 이 주택 있잖아. 그죠? 이런 주택. 집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이게, 요 말이 시험 잘 나와요. 다가구. 단독. 이거는 다가구는 왜냐면 이 건축법에서는 이거는 단독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거는 요거 하나하나 집으로 보잖아. 그죠? 공동주택이죠. 요걸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이제 서로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이잖아. 그죠? 자, 요거 좀, 요걸 그러면 요거 몇 채죠? 집이 몇 채입니까? 여섯 채. 아죠. 그런데, 요게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걸 분양을 했습니다. 각각. 몇 채? 당연히 여섯 채지. 맞죠? 그죠?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섯 채 맞죠? 그런데 주인이 한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다. 몇 채? 예, 한 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단독으로 봅니다. 한 채를 주인 한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으면 요거는 여섯 채가 아니고 한 채입니다. 한 채. 알았죠? 그러면은 문장 읽고 다 나오면은 문장 읽어보고 여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지 분양인지만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이 문장 볼까요?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랬네. 양도 안 했다. 요거네. 며칠째? 1주택. 아니하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요걸 몽땅 팔았다. 그럼 각각 하나의 주택을 보는 게 아니고 몽땅 하나죠. 한채 한채. 여섯 채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본다 얘기해야지. 틀렸잖아. 그죠?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요거 한 문장만 아시면 돼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릴 거 없잖아. 그죠? 자, 말 읽어보다 보면은 분양했다 하거들라 몇 채? 여섯 채. 분양 안 하고 임대하고 있으면 몇 채? 한 채도. 요거 말고 있으면 돼. 요거 말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알았죠? 됐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9억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그죠? 5번.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29번. 조정지역이 나왔습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설명 틀려. 1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맞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를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비과세는 해당 아니죠. 예.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주택이었는데, 내가 그 후에 요게 조정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풀렸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 주택이었다면은, 그거는 몇 년 살아야 된다? 2년 거주 해야 된다. 2년 거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2년 보유가 아니고 뭐다? 예, 거주가 돼야 되죠. 틀렸다. 알았죠?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 수리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물론 무주택자다.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 임대사업자니까.
조정배상 지역에 소재는 주택을 지도한 경우로서 보냈다는 임대사업 등으로 한 경우의 의미를 중요하지 아니하면은 의무기한을 의무기한 5년입니다. 그죠? 충족 안 하면은 그건 거세해야 되겠죠. 다음 30번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 1번 서울시에 주택을 5년 보유하고 그 기간 중에 3년 살았다. 당연히 이건 뭐 된다? 비과세.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1년 5개월 전에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출국했습니다. 이민 갔네? 무조건 비과세. 대전에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몇 년 거주해야 된다? 1년 거주가 나야 돼. 1년 거주 못했네. 그 요거는 과세된다. 그죠? 광주에 1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 1년 전 해외 거주 나갔습니다. 비과세. 5번. 건설 임대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인데 거기에 거주연이 몇 년? 7년 살았네. 요거 비과세다. 그죠? 다음 이번에는 32번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1주택만을 보유하고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아니죠. 서울시는 조정지역이니까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 거기 틀렸다. 그죠? 그 다음 뭐 2번 3번은 홀인은 5년. 그죠? 4번은 5년 수도권 바뀌죠. 그죠? 5년 내고 멸실됐다면 그거는 통선한다. 됐죠?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거기에는 또 틀린 단어 볼게요. 4번 문제 한번 요거 또 나왔습니다. 34번에 4번 한번 보세요. 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마찬가지 뭐가 나왔죠?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쪽이잖아. 하나의 요걸 몽땅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는 6채로 본다는 말이죠. 틀렸네. 한 채로 본다.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몇 텐지 아시겠죠? 다음 35번.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조문이다. 갈로에 들어갈 숫자. 1번.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서로서로 혼인했다. 혼인은 몇 년? 5년. 2번. 2번은 벌써 이거 나왔네요. 그죠? 직계. 예, 바로 거기 보니까 존속을 포함해서 요거는 나이는 몇 세? 60세. 그리고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아셨죠? 예, 됐습니다. 예. 37번 보겠습니다. 이거 나왔네요. 그죠? 노후주택 나왔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노후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은 국내 요거 원칙은 요걸 1주택 비과세준다. 이 말입니다. 2번. 상속받은 주택과 이농주택은 거기에 각각 그 주연이 몇 년? 5년이어야 된다. 3번. 기농주택이 나왔습니다. 기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이 몇 년? 3년이라 그랬죠. 예. 거주 안 하면 1주택. 기농주택을 취득을 하면 몇 년? 5년 내. 3년 내에 털렸네. 그죠? 어떤 분이 이릅니다. 5년 내, 요거 취득했으면 요거는 2주택이면 5년 내에 양도한다. 그죠? 그러면은 3년 내에 양도한다는 거는 5년 내에 맞잖아. 그런데 묻는 게 우리 법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그 문제가 조건이 뭐죠? 문제. 37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 여기서 지금 농어촌대 일반주택 문다는 거는 앞에 그게 빠져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문제는 하도 이리 나와요.
나오거든요. 소득세법상 나오는 거는, 자, 법에는 여기 나왔잖아. 5년 내면은 실제 5년이 안 되면 되니까 뭐 1년 내, 2년 내, 3년 내에서 다 해당되죠. 근데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왜? 법, 나와 있는 법 조문을 묻는 겁니다. 법 조문, 법상. 요거 묻는 말이지 실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실제는 맞죠. 그죠? 5년 내에 양도하면 되는데 내가 1년 내에 팔든 2년 내에 팔든 3년에 팔든 다 비교해 줘야 되잖아. 맞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왜? 시험 문제가 묻는 거는 법상 법. 요거 문제고. 그걸 잘 이해하세요. 이걸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요걸 묻는 말이 이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기억이죠. 그죠? 예. 이사하는 경우는 예.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죠? 다음 38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자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주택입니다. 그죠? 예. 양도한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에 의해 대주를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 중에 몇 년? 1년. 보세요. 요런 집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철거되잖아. 그죠? 나왔다. 집을 샀다. 요 집이 무슨 주택? 대체주택이잖아. 그, 이제, 요, 살다가, 이게 이제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다시 들어갑니다. 요 집 팔고 들어갈 때,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그죠? 1년 거주. 그게 틀렸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39번 볼게요. 39번 경유주택입니다. 경유주택입니다. 예, 토시 지역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95대까지 있다. 그죠? 보시죠. 대지는 2400인데, 건물은 400, 전지기 400인데, 요 중에 주거가 300, 상가는 100이다. 대지는 2400. 요, 지금 묻는 말이 뭐죠? 과시되는 부분이, 요걸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이걸 자꾸, 예, 문장을 잘, 예, 이렇게 읽을 때, 뭐를 묻는지를 잘 보셔야 되죠. 그죠? 거기에 비과세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뭘 묻고 있죠? 요거 묻잖아요. 그죠?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묻을 것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주택이 크네? 뭐 전부 주택이다. 뭐 주택이 얼마? 400. 뭐 400은 모두 미과세. 400이죠. 그죠? 뭐 400이 전부 주택이니까. 이거 또 안은 몇 배까지? 다섯 배니까 400에 다섯 배 얼마? 2000. 2000이니까 요 2000까지만 비과세. 요거는 뭐 된다? 과세. 과세, 과세는 없지. 비과세, 그죠? 요거는 400 과세. 답이죠, 그죠? 지금 문의 과세잖아. 비과세를 물었다면 건물 400과 토지는 얼마? 500. 이게 만약에 반대다, 그죠? 요거 볼까요? 이건 비과세를 물었다. 비과세. 네. 만약에 비과세 물어봤습니다. 건물과 토지 한번 보세요. 주택이 작죠? 요것만 주택이다. 그죠? 요거는 과세, 요거는 비과세, 그 100은 비과세, 요거는 과세된다. 그죠? 4대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로 얼마? 600. 600이네. 요 중에서 주택의 토지는 600. 맞죠? 그죠? 1대 3 나눠주면은 여기는, 그죠? 600, 요 얼마? 1800이잖아. 600은 비과세인데, 요게 5배, 5배까지니까 100에 5배 얼마? 500이죠. 여기 비과세다. 됐죠? 40번 문제는 한 번 꼽고 이제, 요는 한 번 딱 나온 적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문제가 내가 계약을, 그죠? 3억 5천 했죠. 실제는 이걸 3억에 팔고, 계약서에는 3억 5천 적어놨어요. 그 얼마? 5천만 원 더 올려놨잖아. 그죠? 계약서에는 내가 3억을 실제 팔았는 건 3억에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3억 5천 해놨습니다. 5천 더 업 계약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내가 비과세를 얼마받아서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다시 계약해야지. 3천만 원. 그 답이 3천만 원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비과세 받은 금액만. 이상 여기까지가 곧 비과세 부분이죠. 그죠? 만약에 보세요. 내가 실제 양도가액은 5억에 양도하고 계약서에는 6억을 적었습니다. 6억 적었다. 그죠? 상대편에서 이건 뭐 은행 대출 관계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좀 업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다운하기도 하고 업을 하게 되는데 6억에만 해달라 해서 해줬다고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1억 차이 생겼죠. 그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했는데 비과세 받은 것이 4천만 원 받았으면은 요거 다시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비과세를 만약에 1억 2천 받았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받은 부분 요거 한도를 해라요. 한도. 1억까지만 내놔라 이 말입니다. 한도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요 부분 잠깐 볼게요. 보유기간과 보유기간이죠. 그죠? 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여기서 우리가 양도다. 그죠? 매매. 대금 청산이잖아. 그죠? 대금. 대금 청산은 모른다. 등기한 날. 그죠? 등기 접수일이다. 원칙이잖아, 그죠? 원칙. 물론, 등기를 못하면 등기이다, 그죠? 두 번째, 상속이나 정려. 세 번째, 신축. 네 번째, 그죠? 이런 거. 무효, 판결. 그 다섯 번째, 환지. 그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 지금 의제. 요 정도면 얼마 돼요? 요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 그죠? 세 가지. 장기 할부. 수요. 미완성. 이렇게 보면 여기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자, 이제 답을 적습니다. 장기 할부는 언제죠? 기억 안 납니까?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인도일, 사용일, 등 중에서 빠른 날. 사, 수용 언제? 청산일, 수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리는 정리받은 날. 신축은 사용 승인서.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한 날. 그죠?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처음 취득한 날. 처음 취득한 날. 환지, 환지는, 요거는 환지가 나오죠. 그죠?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한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시효, 요거는 점유 개시일. 요거는 부동산 있죠, 그죠?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간주하고, 주식은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요는 이제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그죠? 여러분들 뭐, 한두 번 읽어보면 되죠, 그죠? 여기 취득식 양도시대, 아, 그죠? 요번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요 부분은 문제는 13번부터 21번까지입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옳은 거, 그거 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를 먼저 했네요. 그죠? 등기한 날. 그죠? 답은 8월 22일 되겠네. 1번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2번 상속은 상속개실. 정년은 정려받은 날. 4번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 정치되길. 정환지하면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틀렸네. 그죠? 4, 5번 소유되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동기 접수일. 15번 틀린 거. 1번 원칙은 대금 청산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청산 후에 허가거래를 받았다. 그럼 언제 청산일. 취득시는 청산일입니다. 3번 장기할부는 인, 사 등 중에서 바로 틀렸네요. 그죠? 자기 건축한 거는 사용성에서 시효 취득은 정유 대시에. 다음 16번 1번 경매 나왔습니다. 경매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 어음을 받은 날, 요거는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완성된 날입니다. 완납일이 아니고, 틀렸네요. 그죠? 5번은 무효 판결 나왔습니다. 당초 취득일. 됐죠? 17번, 취득과 양도 속에 틀린 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분개한 날, 정년은 정례받은 날. 3번은 수용 나왔네. 수용은 청수등. 청산일, 수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등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18번 의제 취득 시기가 다른 거. 요거는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 주식은 다르다. 그죠? 부동산과 주식,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19번 토지가 나왔습니다. 자, 토지인데 그 토지 보니까 등기 언제 했습니까? 84년 7월에도 요전에 등기, 요전에 언제? 85년 1월 1일 그죠? 그렇죠? 다음 이번에는 20번 양도와 취득시기는 틀린 거 찾아봐라. 틀린 거 한번 볼게요. 5번 반대 바뀌었네. 그죠? 예. 부동산은 85년 이전, 84년 나와야 되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85년. 2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양도와 취득 시기에 틀린 거 찾아봐라. 아, 옳은 거. 1번. 점유가 나왔습니다. 점유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점유 개시일. 바뀌었네.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2번. 장기할부 나왔다. 인, 사, 등. 등기일, 인도일, 소중에서 빠른, 맞네. 정답 2번. 개인이 유상취득했습니다. 매매를 말하죠. 그죠? 매매. 양도세는 사실상. 취득세는 계약상. 바뀌었습니다. 정례가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정례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 바뀌었습니다. 상속이 나왔네. 양도소득세 상속개실. 취득세도 언제? 상속개실. 틀렸다.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와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한 문제 짜리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뭐 다 해갑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마무리죠. 그죠? 요거 하면서 기타, 여기는 국외 자산, 외국에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계산이죠. 그죠? 계산 문제는 뭐 자주는 안 옵니다만은 이 계산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 요 부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